에이시스 코리아 마케팅팀 정문영 차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기자간담회에서 저희 새로운 신제품 에이수스 트랜스포머 톡트리오, 에이수스 트랜스포머 키백, 그리고 에이수스 젠북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중에서 오늘 특히 트리오가 핵심인 것 같은데요. 네. 이 제품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죠. 네. 여기 제품 보이시는 대로 저희 트랜스포머 트리오는 총 세 가지 용도를 한꺼번에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보이시는 대로 이렇게 노트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분리가 가능하군요. 네, 타블렛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이 분리가 된 이 타블렛을 다른 용도로 쓸 때 이 기존에 이제 다른 노트북들은 도킹만 됐었는데 이 제품은 이렇게 데스크탑으로도 쓸 수 있는. 네. 그러면 키보드에 그러면 내장이 되어 있는 건가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네, 여기에 키보드뿐만 아니라 여기 아예 PC가 내장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트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군요. 예, 화면이 그래서, 없는 노트북. 예, 여기에 인텔 코어 i7 프로세서, 그리고 저장장치,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타블렛, 그리고 탑재하면 노트북, 그리고 해서 데스크탑 PC까지. 세 가지 용도로. 분리된 태블릿은 또 다 타블릿 기능이 가능한 건가요? 네, 이건 별도로 타블릿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세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이 트리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두 대의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봐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제품이 개발할 초기에 저희가 이 두 가지 운영체제, 여기에는 안드로이드, 여기에는 윈도우, 두 가지 운영체제를 한꺼번에 담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운영체제, 두 가지 타블렛과 노트북을 동시에, 그리고 데스크탑까지 토탈 세 가지로 쓸 수 있는 용도로 만든 제품이 되겠습니다. 약으로 치면은 왜 좌타자, 우타자가 있지만 이건 양쪽 타석을 다 타칠 수 있는 타자라고 그렇죠. 보면 되겠네요. 약으로 치면요, 양쪽 타석뿐만 아니라 투수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용자들이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특히 이렇게 도킹 기능이 있는 기기들의 경우에는 도킹을 하는 순간이라든지 이렇게 옮기는 과정에서 업무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이번에 이제 그 특히 도킹 쪽에 저희가 많이 신경을 썼는데요. 뭐 당연히 업무가 중단될 일은 없고요. 그리고 도킹이 이전에 이제 이전 세대의 그 도킹들은 이 접촉할 때 많이 좀 그 맞추기가 불편했었어요. 이 제품은 이제 마그네틱 가이던스라고 해서 원터치로 누르면 바로 껴지고 이것도 자석으로 이렇게 딱 붙게 됩니다. 그래서 도킹할 때 아주 편리하게 도킹하고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제품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시연해 주시는 과정에서 태블릿 기능을 파워 안 끄고 그냥 하셨는데 그러면 전혀 지장 없이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에도 이제 그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끊김 같은 것은 없다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특이한 기능이나 재미있는 액세서리 같은 게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 세제 트리오에. 네, 지금 사실은 이 트리오 제품은 이 트리오 본체만을 가지고는 확실한 그 이 제품을 100% 활용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 제품을 정확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니터를 집에 뭐 TV가 됐든 모니터가 됐든 어떤 제품이 됐든 디스플레이 기능이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이 제품하고 연결만 하면 충분히 만약에 뭐 이렇게 도킹해가지고 이거는 뭐 아이들이나 아니면 애인한테 주고 나는 여기서 따로 별도로 내 일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별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가정에나 아마 직장이나 이런 모니터나 디스플레이가 있다면은 같이 부착해서 사용하는 게 이 제품을 100%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하나 가격으로 두 대를 구입하는 효과를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트리오를 어떤 제품이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으신가요? 이 제품은요, 사실 에이수스가 그동안 타이치라든가 아니면 트랜스포머 AIO 같은 그 특별한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그동안 소비자들에게 선보였는데 트리오는 거의 그 유니크한 제품의 완성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저희가 제품을 내놨을 때 소비자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의 제품들을 내놓으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드디어 이제 이 제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존하는 모든 컨버터블의 완성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